체리입니다. 요즘 왜 제가 카메라 맥혔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 체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온라인 수업 했는 거를 그대로 전에 알려주려고 해요. 이게 종이가 있어요. 저는 수학을 잘하니까 저는 수학만 하고요. 수학에서 100자리수. 그래서 이 100자리 스티커를 붙이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저 흰색 부분에 가서 저 흰색 부분 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오늘 내용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 요걸로 그냥 둘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디부터 되겠죠? 자, 시작할게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안 써서 거의 새 책이에요. 그러면 자, 시작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캡처해서 사진에서 화해해서 보면 됩니다. 책이 한 칸에 10권씩 꽂혀있어요. 책이 한 칸에 원래 책이 책꽂이에 한 칸에 10권씩 꽂혀있어요. 빈 칸에 그럼 10권을 더 이렇게 10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합해서 90이겠죠? 그럼 90에서 빈칸에 남은 한 칸 남은데 10권을 더 꽂으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이번에는. 자, 그럼 보자. 90 더하기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90이니까 그럼 먼저 12자리부터 더해볼게요. 0에서 0 더하면 아니 9에서 1 더하면 그래요. 9에서 이렇게 그러면 90 더하기 900을 적었어. 90 더하기 10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더하는 게 한꺼번에 더하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9에서 1 더해주세요. 9 더하기 1 그럼 모두와 합해서 10이죠? 그럼 10 그럼 여기 10자리수의 앞에 자리수 1 그럼 1이 나오죠? 그럼 0에서 0 더해보면 0 더하기 0 그럼 당연히 0이겠죠. 그럼 0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에서 여기 0이 두 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90에서 10 더해주면 1은 10 나왔죠? 그러면 여기 0이 두 개 남았어요. 그럼 여기 뒤에 0, 0,
그냥 백이라고 있는 거예요. 백은 숫자로도 한글로도 백, 백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은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는 그냥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10, 20, 30, 40, 56, 17, 18, 19, 90. 90보다 10 큰 수. 100. 또는 이렇게 있습니다. 10이 10개 있으면 100입니다. 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0, 20, 30, 40, 56, 17, 18, 19, 90보다 10 큰 수는 100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말로 이럴 수가 있는 100짜리 수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못 믿는 분은 다른 데에서 보세요. 자, 그럼 10모양을 여러분들 집에 10모양 스티커하고 100모양 스티커가 있으면 스케치북에 10모양 네모를 먼저 그려서 이쪽에 10모양 스티커를 10개 붙여주세요. 그럼 10개 있으면 네, 100이 됐죠. 그러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00개. 그럼 100개가 되는 거야. 그럼 100개 적었어요. 그럼 이와 같은 100은 100의 자리 숫자 한 개와 같습니다. 100은 똑같죠? 자, 네. 그러면 10모양 이렇게 만약에 적으면 10모양 10개는 100모양 한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10이 10개면 100. 100이죠. 그러면 90에서 100까지 세어보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마지막 한 개 남은 수는 100짜리 수입니다. 이제 100자리 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 자리 수. 자, 99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100입니다. 이렇게 읽고요. 또 다른 건 0에서 100까지 읽어. 그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러면 100자리 수는 100은 는이 아니라 은. 100은 90보다 10만큼 더 큰 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얘는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책상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얘를 좀 무서워할 것 같아. 떼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올게요. 12쪽에 첫 번째 온라인 그걸 놓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이건 2학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보면 90 더하기 10을 했잖아요. 90 더하기 10을 하면은 9에서 1 더하면 10.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럼 여기 남은 0, 0 하면은 0, 0이겠죠? 그럼 여기 0 붙여서 0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100이 되는 걸 아까 전엔 배웠었어요. 그럼 요 배운 수는 아직 아니고 얘도 또 100의 자리 숫자, 아니 3자리 숫자를 배워볼 거예요.
이것도 100의 자리 숫자예요. 100, 100, 100, 100. 세 자리 숫자예요. 자, 그럼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봅시다.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1번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100송이씩 담았습니다. 꽃은 모두 몇 송이인지 세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네모난데 들어있는 게 모두 꽃이에요. 그럼 이렇게 꽃이 있는 데인데 그럼 100이 3개죠. 그럼 100이 3개면 얼마일까요? 자, 얘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여기 100자리 수가 그러면 1 더하기 1 해보면 1 더하기 1 해보면 2죠. 그럼 2 더하기 1 해보면 3이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3이 되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0, 0 더하기 0, 0 0, 0 더하기 0, 0 더하기 0, 0 더하기는 딱 봐도 알겠죠? 0, 0 똑같이 0, 0이 됩니다. 그럼 3을 아까 전에 적었는 데다가 0, 0 이렇게 0, 0을 적어줄게요. 0, 0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얘도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 100자리 스티커가 집에 있으면 얘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꽃은 모두 몇 송인지 수 모형으로 알아봅시다. 그러면 꽃의 수 모형을 모양으로, 아니, 꽃의 수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럼 100이 3개면 아까 전에 100자리 수가 3개인 수가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100자리 수가 3개 자 여기 3개 있으면 모두 300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00이 3개이면 300입니다. 300은 300이라고 읽습니다. 300은 읽게 하면은 읽기 그럼 여기 읽기로 하면은 하면 정확히 300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300을 300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300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300이라고 안 했고 백백백